인사드리겠습니다.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정비 강의하고 있는 박재현입니다. 앞전에 저기 훌륭하신 교수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제 감옥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손해사정사 지금 세 가지 감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차량만 이야기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은 또, 또 듣기가 좀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수업을 듣게 되시면 그냥 관연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. 어떤 게 있었냐면, 죄송해요. 제 말주변이 좀 없어서. 많이 힘들어 하신 것 같더라고요.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서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,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. 응용을 하시게끔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. 거기서 맞춰가지고 따라오시면 나중에 핵심이라든지 모의고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점수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마치겠습니다.